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시절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신의 아름다운 그때는 언제라고 생각되시나요? 향긋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조용히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한창훈 작가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인생의 궤적이 제법 비슷하다 싶게 그려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 각각의 아름다운 시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삶을 살았어도 어쩌다 아름다웠던 시절은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절 한창훈. 벌말 사는 성심내가 박하수 두 병, 안티프라민 하나, 압박붕대 두 통, 소주 한 병을 들고 20보 정도 뒤에 간쟁이 노인을 꽁무니에 붙이고 어은댁을 찾아온 게 점심때였다. 봐요 동생, 많이 다쳤남? 아침에 간밤꿈 운운하며 걱정이 된다고 점괘 같은 전화를 하더니 새벽차는 일부러 놓치고 이른 점심때 뜨는 버스를 타고 들어왔다. 삼거리에서 버스를 내려 물기 없어 버림받은 여인 같은 심심한 겨울 한낮 풍경을 배경으로 논두렁길을 걸어왔으니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염전의 간쟁이 노인이 애벌레처럼 꾸물꾸물 지나가는 성심내를 놓쳤을 리 없다. 묵은 할아비 눈으로 보기에 일로 늙어버린 과부라도 허투루 안 보일 터인데 가뜩이나 손가락으로 물 퉁기며 살아온 여인네 아니던가. 지금이야 옆구리 허전하고 밤시간을 낮시간 연장쯤으로 치고 사는 허전하고 쓸쓸한 말년이지만 대의원 영감 죽기 전까지는 가문이 비단이요 두르니 가죽 아니면 털 부숭한 모피였다. 수족 간소하고 얼굴에 화장 입히는 버릇은 아직도 여전해 걸음걸이 하나에도 홈이나 함지박하고는 거리가 먼 옛날 산에 홀리던 법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가 바로 성심내였다. 그만 그만 헌디. 어디 보고 시상해. 어쩌다 이런겨? 맛보기로만 살짝 보여주는 발목계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억지로 몸빼를 말아 올리고 있는데 어디 편찮으시오? 간쟁이 노인이 들어섰다. 모자 눌린 테만 남아있는 거지반 백발이다. 이 노인은 성심내가 있을 때는 꼭 털벙거지를 벗고 온다. 어서 오유. 어은댁은 말을 되받으면서 인사를 차렸다. 성심내는 별 표정도 없이 오셨슈? 인사를 하고 엉덩이만 움직여 노인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오랜만에 오셨슈? 평생 물에 불리고 소금에 절인 손을 맞잡아 양반 다리와 잠방이 사리에 얌전히 심으며 제가 꽁무니를 쫓아온 여인에게 새삼 인사를 차렸다. 예, 편안하셨슈? 편안했쥬. 근데 이 집 주인은 어디 갔디야? 스산 아들네가슈. 안양반님 편찮으신 것 같구만. 어째 집을 비웠디야? 지사 지내러 어저께 가슈. 이 근디 워지코다 다쳤대유? 아무것도 아니유. 어저께 그물이 갔다 오다가 병 깨진 것에 조금 삐슈. 얼레 노상 댕기던질 아니유? 어제는 일곱물 들물 날물이 유난히 거칠고 급하고 많은 시기이다. 해걸음에 집을 나섰다. 조금 서두르면 아주 어두워지기 전에 갔다 올 수 있을 듯 했다. 담벼락 너머로 종합운동장만 한 만이 하나 있고
그 너머로는 1년 4시 흰 연기가 오르는 삼성 종합화학과 현대 석유화학 공장이 있다. 내포 땅이 서쪽으로 내달리다가 거대한 바다와 만나 되돌아가지도 않고 무슨 꿍꿍이 있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마지막 기운으로 토해놓은 황금산 아래서부터 반대편으로 뻗어있는 나지막한 지형에 그것들이 들어서 있다. 무슨 세규 공장인가 쓴다고 하더만 목욕탕 마냥 굴뚝만 으시게 짓고 있네 그랴. 8년 전 공장 들어설 때 동네 늙은이의 한마디가 있었듯이 반질반질한 건물에 굴뚝들만 잔뜩 솟아올라 있는데 보다 보면 뭘 잘못 심어 마치 땅속에서 솟아난 것 같았다. 그 자그마한 만 가운데 영감내가 대대로 붙여먹는 정치망이 있었다. 하루 두 번 밀물 때 물을 따라 들어온 고기들이 만 깊숙이 들어왔다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잡히는 그물이 바로 정치망이다. 어은댁은 다리끼를 들고 염전 바닷물 받기 위해 수로 만드느라 쌓아둔 축대에서 뛰어내려 소다 버무려 찐 찐빵처럼 부풀어오른 뻘밭을 걷기 시작했다. 멀리 반쯤 썩은 폐선 두 척이 바다와 멀어져 더욱 쓸쓸하고 쓸데없어 보였다. 간조가 되어 물이 빠진 까닭에 모양이 드러난 야트막한 등성이 사이 동작 느린 바닷물이 이제야 꾸물꾸물 흘러나가는 고랑을 타고 걸었다. 공장에서 가장 긴 굴뚝은 며칠째 무엇을 태우는지 하늘을 뚫을 것 같은 불기둥을 쏘아대더니 어제는 그것마저 꺼져 있었다. 농개, 칠개, 황바리 집게들이 뻘구덩이에서 나와 정신없이 경단을 만들다가 발자국 소리에 쭈뼛 누나를 뽑았다. 어은댁 바지런한 걸음이 가까이 왔을 때 범 본 강아지처럼 한순간에 후다닥 제 구멍 속에 몸을 숨겼고 그니가 멀어지자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빠져나온 다음 거의 동시에 놓았던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황바리 같은 놈들은 되지 않게 제 몸만한 집게를 번쩍 들어올려 다가오는 사람에게 엄포를 놓다가 상대를 잘못 골랐음을 깨닫고 불이 나게 구멍을 파고들었다. 늙은이들이 맛으로 찾고 버릇으로 손짓하는 게 황발이나 농개, 칠개였다. 저것들을 잡아다가 장에 묵혀놓으면 무엇에 못지않은 반찬이 되었다. 그러나 요즘 어은댁은 눈 한번 주지 않았다. 이 만에 주둥이를 대고 사는 집이 인근에서는 어은댁 내 단 한 채였으므로 잡으려고 덤벼들면 한 구럭쯤은 능하지만 일전에 심심풀이로 반 구럭쯤 잡아다 대산시장에서 고기 받아가는 운산댁에게 맡겨놓았었는데 걔한테서 기름내가 난다고 타박들 하더라고. 그래서 단 천원벌이도 못했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제 반찬으로도 정이 다 떨어져 버렸다. 어느덧 어은댁은 물반 뻘반인 만의 가운데로 접어들었다. 걸음은 갈수록 힘들어서 저벅저벅하던 발소리는 급기야 벌컥거리기 시작했다. 종아리까지 파묻힌 발을 잡아 뽑아야 했기에 더뎠다. 바닷속 도랑이 홍수 만난 산도랑처럼 우당탕탕 흘렀다. 뻘 속에 무슨 귀신 머리카락 같은 게 들어있어서 발목을 친친 감고 드는 것 같았다. 영감 없이 혼자 와서 그런가? 멀리 바다에서는 뜸을처럼 남아있던 낮 기운이 어느새 다 쓰러져서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만들어지고 밀려 들어왔다. 참나무 통말뚝으로 박아놓은 지주를 따라 그물 끝으로 다가가자 파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그랗게 물매를 잡아놓은 곳 그물 속에 뭔가가 들긴 들었다. 심심찮게 감성돔도 들던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서부터 고기가 도통 없다. 건져놓고 보니 농어 새끼 세 마리에 숭어 한 마리다. 숭어는 1년 4시 들쭉날쭉 하면서도 고루 잡히는 놈이고 봄 가을에는 감성돔, 학꽁치, 전어도 드는데 겨울에는 영 시절이 없다.
시절이 없기로는 옛날에 비하면 지금이 더 그렇기는 했다. 공장 생기기 전에는 하루 두 번 잡히는 양이 마리수가 아니라 킬로수였다. 저쪽 현대에서 AB지구 만들어 해수 흐름이 바뀌고 공장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 찾아오는 고기수가 하루 다르고 이틀 또 다르고였다. 가만히 있어라, 이놈들아. 뻘물 속에서 농어의 은빛 비늘이 보기에 나쁘지는 않았다. 다래끼에 놈들을 넣고 길을 되짚었다. 뻘밭과 바다와 하늘이 구분 없이 어둡다. 저쪽 공단만 불러온 듯 환했다. 그 불빛이 길을 걷는데 도움이 될 듯도 하지만 무심코 거기 한번 쳐다보고 나면 눈 속에 온통 파랗고 빨간 기운만 가득해 눈에 익은 뻘길도 놓치기 일쑤다. 반쯤 왔을까? 벌써 밀물이 시작되어 쫓겨나가듯 빠져나간 일곱물 바닷물이 점심 걸은 시험시처럼 우르릉 밀려오기 시작했다. 저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마치 자신을 잡아챌 것 같아 자꾸만 빠져드는 발목에 더욱 힘을 주며 걷는데 뭔가 다리 쪽에 시큼한 게 생겼다. 굴껍질 같은 것이려니 하고 없었던 것 모양 그냥 오자니 시큼하던 곳에서 짜르르 아픔이 일었고 점차 그게 커지기 시작했다. 힘이 다 빠졌다. 집 마당에 60쪽 백열등 하나 켜져 있는 것을 별 삼아 찾아들어 바닷물 둥벙 통발 그물에 놈들을 풀고 나서야 집에 들어섰다. 영감과 단둘이 산 지 반평생이라 조용하고 허전한 게 몸에 익고 배어 그게 되레 편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영감마저 없는 게 더욱 귀기하고 간연스러웠다. 부랴부랴 뻘탕이 되어 있는 아랫도리에 물질을 하고 보니 장화목계부터 허벅지 꽃무늬 달려있는 몸빼까지 쭉 날카로운 것에 베어 있었고 밀물 오르듯 벌건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빨간 약으로 소독하고 담뱃가루로 지혈을 해서 몸을 뉘었건만 기운이 없어 헐망헐망한 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조금 빈 게 그려? 누가 일부러 찢어놓은 것 같구만, 꼭. 성심내 얼굴에 걱정이 그득했다. 영감 걱정시킬 것 같아 연락도 안 하고 밤과 아침을 보낸 뒤라 이렇게 아는 얼굴이 찾아온 게 흐뭇한 구석이 적지 않다. 간쟁이 노인은 할 일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다. 염전 기술이 들어오기 전에 바닷가에 도랑을 파고 그 끝에 솥을 걸어두고는 밀물이 들어오면 솥에 부를 때 소금을 구웠던 이라서 지금도 별명이 간쟁이인 그는 영감 친구였다. 배운 게 그 바닥일이라 지금도 집 옆 염전에서 일꾼으로 붙어먹으며 살고 있어 심심찮게 놀러 다녔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 집을 찾는 데는 술과 장기보다는 급이 높은 다른 차원의 까닭이 있다. 바로 성심내 때문이었다. 이 집을 오려면 삼거리에서부터 걸어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염전 옆을 지난다. 노인이야 염전 밀군이라 노상 염전에서 가래질을 하거나 아니면 막 안에서 창만 쳐다보고 앉았으니 좋아하는 여인네가 지나가는 것을 놓칠 리 없다. 무조건 따라오고 본다. 어쩌다 일이 바빠 손댄 일마저 끝내고 오느라 늦을 때도 있었고 노인이 찬스 놓치는 데는 뭐가 있어 성심내가 고기 사러 온 손님들 차 얻어 타고 나가버린 뒤일 때도 있었다. 은자씨 안 왔남? 아까 들어가던디? 그는 꼭 성심내의 본명을 불렀다. 왔다 가슈. 원지 갔남? 금방 가슈. 얼래? 나가는 것은 못 봤는디? 차로 나가슈. 아까 그걸로 갔구먼. 혹 나 안 찾았남? 찾기는 뭐로 찾유? 잠깐 나갔남 아니면 영 갔남? 영 가슈. 따로 일로 두는 말은 없구. 읍슈.
개갈 안 나게 뭐하러 금방 갔디야? 혼자 적적 걸틴디. 괜히 밥 준다고 가슈. 뭐 그러는 날들이 적지 않았다. 간쟁이 노인 해묵은 된장 같은 마음으로 호랍이, 과부, 살림, 서로 부족한 아구를 맞춰 든든한 바람벽이 되고 따스한 이불이 되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눈치를 보인 횟수가 한참이었으니 어은댁이 말을 놓아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몸뚱이에 군내는 날지언정 자존심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아 옛날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간쟁이를 늙음하게 서방으로 앉히기가 거시기하다고 성심내는 은근히 퇴짜를 놓았다. 간쟁이 노인도 사람이 흉악하지 못해 이제나 저제나 감떨어질 날만 기다리는 축이었으니 호껏들끼리 적적한 시절에 술 한잔 따라놓고 흘러간 이야기나 나눠봅세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고 저차저차해서 저러니 우리 앞으로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합세 앞뒤 순서와 분간 있는 말도 못 꺼내고 그저 사시장철 염전 앞길로 지나가는 게 보이면 슬금슬금 꽁무니 따르며 눈치나 보는 게 다였다. 눈치로 보아 성심내도 아주 싫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같이 살림을 하기보다는 이렇듯 아직도 제 꽁지를 따라다니는 남정이 있다는 사실에 더 재미를 두는 듯했다. 그러고 보니 옛날에 성림이 다쳤던 데하고 비슷하잖여? 말을 해놓고 어은댁은 패헷 웃었다. 그렇구먼. 꼭 거기구먼. 옛날 이야기였다. 서산 사거리 성심옥에서 둘 다 논단위로 있을 때, 그래서 성심내다. 성심내는 군수가 아끼던 이였다. 더 옛날로 치면 원님이 총애하는 기생인 셈이었는데 사거리 집이 형세는 그리 장하지 못했지만 술꾼, 오이꾼 입에 한 쾌에 묶여 오르던 술집 중에서 벌이가 쏠쏠하기로 소문난 게 바로 인물 좋고 수완 좋은 성심내 때문이었다. 군수부터 해서 읍장, 조합장, 예비군 중대장, 각 마을 구장급들은 물론 수매하고 난 농군들과 인근 어장 좋은 선주, 선장들 중에 상상으로라도 품어보지 않은 이가 없었다. 워낙 타고난 화류기에 말 잘하고 예뻐서 각종 장급들과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교류하여 주인네 배도 불려주고 제 몸에 비단깨나 둘러댄 이였다. 고향은 이곳에서 백여리 떨어진 당진 어디께인데 소녀 시절 어찌어찌해서 서울물 먹으러 올라갔다가 화류물 들어 내려와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유행과 가락 잘하고 참기름 같은 웃음 잘 피워내고 도톰한 입술에 새끼가 돌아 남자들을 잘 구슬렸다. 사람이 크게 모질지도 않아. 모질었으면 지금쯤은 시내 무슨 옥이나 여관이라도 하다못해 여인숙이라도 하나 꿰차고 앉아있을 것이다. 잘 퍼내주고 정도 아까워하지 않는 편이었다. 하루는 제 누나들을 우려내어 오토바이 장만한 아무개네 아들 하나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어우러져 성심옥을 찾아왔다. 마침 골든 양품점에 원피스를 찾으러 가려던 근이는 말 많은 택시기사들 만나기가 성가셨던 탓에 혹시나 하면서도 그 오토바이로 엉덩이를 옮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년은 열 발자국도 못 가 큰 길을 버리고 바닷가 길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허리에 매달리면서도 달래기도 하고 사정도 해봤지만 청년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식으로 이판사판 가속기를 더 잡아당겨버렸다. 50cc 엔진은 맹렬하게 폭발을 해대고 먼지 뒤집어 쓴 소나무들이 휙휙 지나갔다. 풋껏 사내들이 똥배짝만 믿고 설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해 눈치로 보아 그쪽 관계로 뭔가 아픈 상처가 있는 듯했다. 달군 냄비 속 콩 튀듯 하는 비포장 위의 위태로운 오토바이 위에서 그게 무서워 청년의 허리를 꼭 껴안기는 했지만 제 꼴리는 대로 설치는 것에
악발이 머리끝까지 돋아올라 버렸다. 신장로를 지나 마을 앞에 왔을 때 풀이 우거진 밭둑 쪽으로 몸을 날린 거였다. 순간이었다. 가게 앞에서 해찰 부리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땅바닥엔 나동그라진 중에도 눈에 익은 구장 하나를 순간 알아보았고 그가 언젠가 군수와 한번 같이 온 이라는 것을 번개처럼 떠올렸다. 뛰어내리는 와중에서 손으로 머리나 이런 데를 가리지 않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남은 손으로는 아랫도리를 가려 철저히 제 상품에 흠집이 나지 않게끔 했다는 것은 귓속말들은 어은땡만 알고 있는 속내용이었지만 아무튼 달리는 탈것에서 맨몸을 던졌으니만큼 안 다칠 수는 없었다. 운이 있어 뼈 같은 데는 심히 다치지 않았으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 살을 길바닥 돌들이 깎아먹어 착실히 두어 달 병원 신세를 졌다. 시욱지 같은 놈이 거시기 생각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빌어도 줄까 말까 한 뒤 나를 납치를 해? 뭐 동네 사방 경찰 일이 있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쳐대면 내가 뭐 벌벌 떨 줄 알았나 보지?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것이여, 그놈이. 박외과로 찾아온 군수의 손을 맞잡고 아파 죽겠는 다리와 인연이 서러운 팔자를 한 대 비벼 눈물로 하소연했고 그게 전달되면서 격가지도 치고 약간 비틀어지기도 해서 정인의 수절로 받아들인 군수가 감복을 해. 아이고 불쌍한 것, 에구 어린 것 해가며 친구가 하는 종합병원으로 손수 옮겨 입원 가료를 시켰다. 오토바이와 함께 뒹굴어 훔쳐놓은 걸레꼴이 되어 있는 청년은 치료만 받고 곧바로 구속되었다. 나는 원래 살성이 좋더라네. 상처나면 고생을 많이 하는디 동생네는 금방 아물껴. 옛날부터 보면 금방금방 아물었잖여. 사람이 타고난 복이 제각각이라 이 성님이 이렇게 사는지도 모를 일이다. 논다니 시절 성심내는 계곡풍 올라탄 방패연처럼 끝간데 없이 훨훨 올라가기만 했었지 않나. 제 꼬리마저도 자랑스러운 여우처럼 설설 잘도 날아가기만 하더니 하긴 그때 아무리 복을 타고 나서도 오만가지 다 타고날 수 없는 법임을 알기는 했다. 덧잘나는 몸이 그랬다. 가벼운 생채기가 났다 치면 어은댁처럼 별 인기 없는 것들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하다가 금방 없어져 새살 오르는데 성심내는 꼭 덧창이나 인물값 고생을 하곤 했다. 성님, 그띠 고생 많이 했잖유? 상처가 덧나서 끙끙 앓았잖유? 고생 자심했지. 죄행일 누웠는디 여기저기서 쭉 터진 살이 아물지는 않고 땀땀이 고름이 잽히는디 참말로 죽겄더먼. 차라리 그냥 거시기 할걸 싶더라니께. 그래도 그 덕 많이 봤잖여. 덕? 혼잣말로 되뇌고는 훌렁훌렁 노랫가락을 입술 사이로 흘리며 바카스를 따 소주에 탔다. 간장이 노인은 제가 끼어들 계제가 아님을 알고 그렇게 입맛 따시는 소리로나 제 존재를 알렸다. 덕을 보면 못하고 안 보면 또 못하는겨. 다 소용없지. 아저씨도 한잔 허세유. 군수 첩으로 몇 해를 살던 성심내는 대대로 유지해 먹던 군수가 중앙 쪽에 뭔가 미운 털이 박혀 훌훌 털어먹고 나자 다시 성심옥으로 나왔다. 그러나 시세가 옛날 같지 않았다. 나이도 들고 한번 누구네 첩으로 눈도장이 박혀버린 뒤라 도통 옛날처럼 귀하게 쳐주지를 않아 낯선 취객들 주머니 털어먹는 재미로 몇 년 살다가 전직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출신의 그렇고 그런 영감에게 나머지 생을 얹은 게 한 20년 전이었다. 간쟁이 노인 말로는 그때부터 연정을 품어왔다고 했다. 코랍이 되기도 전이었지만. 대의원 살아있을 때는
그런대로 호사 끝자락쯤은 부여잡고 살았으나 5년 전 홀로 된 뒤로는 벌말 집에서 홀로 끓여 먹으며 지내고 있다. 대산 읍내에 집이 있었던 대의원은 배와 어장이 있는 벌말 바닷가에서 집 한 채 장만하여 본 마님 침탈 없이 허젓하니 첩을 데리고 살았던 것이다. 아들네들이 사업한다고 땅도 팔아먹고 노름으로 배도 팔아먹고 하여 점차 담벼락 바람구멍이 커져가더니 급기야 대의원이 화병에 풍까지 겹쳐 쓰러져 버렸다. 산송장 되고부터는 더욱 사람들이 줄어 명절 때 본가에서 떡과 부침개 몇 장 오는 게 다였다. 본부인도 외면한 노인네 병수발을 한 3년 착실히 해서 꼴사납지 않게 저세상으로 보내주었다. 주인 죽고 나자 모래밭 바람에 날리듯 사람과 재산이 무섭게 흩어져 버렸다. 풍쟁이 환자 수발해 주었던 대가로 지금 사는 집 떼어준 것만 해도 이를테면 대접이라면 대접이요 인정이라면 남아있는 인정이었다. 성님은 그래도 장자리들로만 상대했잖유. 그 덕도 적자노지 뭐. 그려. 어은댁은 안주로 삶은 고구마를 껍질 벗겨 칼로 곱게 잘라놓았다. 고구매를 왜 그렇게 해놓는디야? 끼어들고 싶어서 기어만 보던 간쟁이 노인이 끝내 한마디 할 것을 찾았다. 우리 성님은 원체 고급이 되나서 고구매도 이렇게 잘라먹었슈. 이런 양반댁 마나님 매시기가 쉽지가 아니유. 예사 과부하고는 층이 여러 겹 지니께. 어은댁 따라 성심내도 흐흥 웃음을 흘렸다. 간쟁이 노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만 오면 고금이 아니라 쌀이라도 칼로 깎아 미개드릴 텐디. 딴에는 배포를 부려 내놓는 말이다. 어은댁 얼굴에 허이구야 놀란 기운이 실리는데 성심내는 그저 흥흥 웃을 뿐이다. 정말이요? 우리 성님 그렇게 깍듯이 매시고 살규? 아점님만 좋다문서야. 말끝을 흐리고 흘낏 술기운이 돌아 여전히 흥흥거리고 있는 성심내를 바라보았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군수 읍장급들이 자가용으로만 매시러 왔슈. 대국 비단으로 우아래 쫙 두르고 나가면 같은 여자들도 한번 품어보고 싶었다니께. 그러면 뭐하건남.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다 옛날 이야긴겨. 그때는 레코드하고 슈퍼살롱만 타고 놀러 다녔는디 지금은 늙었다고 오토바이도 안 태워준단 말이요. 어은댁이 무슨 말이냐고 고구마를 자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어제 대산 나가 양잔에서 놀다가 해 저물라고 벌말을 들어가는디 말이요. 얼마나 추워. 저기 방죽을 따라가는디 시상에 차가 한 대도 안 서주는겨. 씽씽 지나가기만 허데이. 내가 너무 차 안 타는 사람이지만 어제는 하도 추워서 오금이 다 덜덜 떨리더먼. 그래서 난중이는 그냥 모르겄다 하고는 길 한가운데서 꼿꼿이 서서 걸어갔던겨. 한놈이 빵빵거리고 난리를 하니깬 이 양반들아 타는 것은 두루 같이 타야 좋은겨 했더니 뭐라고 헬렐레 거리며 찌뿌차에 태워주더먼. 성님 옛날 풍월이 그대로 남았구먼. 풍월이 남아서 그러남. 늙은 핑계 대고서 한 거지. 옛날에는 사내란 사내는 모두 성님 못 태워서 안달이었는디. 그려. 좋은 시절 다 간겨이. 차도 골라서 타고 사람도 골라서 안고 였는디 지금은 동짓딸 칼바람 속에서도 길 안 벗겨주고 고시랑거려야 태워주고 님도 자식도 없이 긴긴 밤 홀로 지새는 신세니 말이여 하며 간쟁이 노인한테 살가운 눈길을 살짝 줬다. 노인은 햇살 받은 염전 속의 소금처럼
바싹 말라갔다. 온 김에 하루 자고 가요. 그래요. 이 집 아점니도 괜찮고 허니 깬두로 하루 유하시고 들어가시쥬? 간쟁이 노인은 제 집에 온 손님 대하듯 했다. 자네 이렇게 닫혀있는디 뭐로 자? 가봐야 혀. 가봤자 님도 없고 자식도 없는 집구석이라매. 괭이 밥 줘야 혀. 참, 새끼 놨는감? 아직 안 놨어. 그것이 새끼를 베서 승질이 보통이 아니더먼. 사람도 그러는디 짐승이. 젖띠거든 꼭 가져다 줘. 일전에 키우던 고양이가 집을 나가버려 새끼 나오면 두 마리 갖다 달랜 적이 있었다. 달라는 사람도 없는디 아무렴 내가 동생네 안 갖다 줄까? 소주 한 병에 박카스 한 병 탄 것을 간쟁이 노인과 알뜰하게 비운 성심내는 족제비 목도리를 두르고 일어섰다. 성님, 또 한 잔 들어가니께 영 이쁘구먼. 그려? 나 이쁘다는 사람 이젠 동생네밖에 없네. 여기 이 아저씨 있잖여. 노인은 앉은 자세로 성심내를 바라보다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하여간 타고난 복이여. 아직도 화장발 잘 먹는 거 좀 봐. 대의원 영감이 저 이쁜 작은 각시 두고 눈이 감아졌나 물러. 이게 화장발인감? 억지발이지. 아, 나오지 말어. 그래, 억지발은 억지발이다. 누가 늙을 줄 알았나? 20대일 때는 평생 스물 몇 살로 살 줄 알았고 30줄일 때는 평생 또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뭔가? 천년 만년 해당화 같을 줄 알았던 이 성님도 이제는 간쟁이 노인 옆에 서 있는 게 더 어울리는 모양 아닌가? 어은댁은 자태만 남아있는 성심내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었다. 하긴 저 자신도 한심한 꼴에서 멀지는 않았다. 성심내가 대의원 첩살이 들어가고 나서 성심옥은 한바탕 물갈이가 되었다. 70년대 이른바 본격적인 경제 부흥의 시기로 접어들자 옛날 주막 같던 술집은 제법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집을 새로 고치고 논다니들도 객지에서 온 젊은 것들로 새로 채워졌다. 성심내가 멀리 벌말로 가버리고 나자 그나마 마음을 주고 있던 의지가지가 사라져 어은택도 이제 은퇴하고 싶어졌다. 누구라도 과히 나쁘지 않은 인간에 과히 볼썽사납지 않은 인물, 과히 구차스럽지 않은 살림이면 저도 안방 물림을 하고 싶어진 거였다. 일이 되느라고 마침 연통 하나가 들어왔다. 그런데 참 별난 연통이었다. 첩살이 연통이 어떤 산의 본부인한테서 들어온 것이다. 여자가 찾아와 대놓고 자기 남편과 살아달라고 했다. 자질구레 말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는 그 여자는 몸이 몹시 냉한 사람이라 사내와의 그 짓이 죽기보다 싫은데 남편은 남보다 좀 밝히는 체질이라 밤마다 꼭 죽겠다는 거였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 집안에 내려오는 어장이 하나 있어 그것으로 둘 먹고 살기는 충분할 거랬다. 어은댁이 일단 남자를 봄하고 하자 볼 것도 없이 여기 단골 중에 모모 인물이라고 했다. 간혹 찾아오는 사람 중에 고운 얼굴에 순한 심성의 사내 얼굴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다.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날로 주변을 정리하고 바로 찾아든 곳이 바로 이 집이었다. 그게 언 20년. 그 세월 동안 살림집들은 거의 떠나가고 어은 땡네만 바람맞이로 살았다. 그래도 잘 살아왔다. 본부인은 별 까탈 안 부리고 교회에 푹 빠졌단다. 귀가 먹은 게 유일한 흠인 사내는 말대로 좀 밝히면서 그대로 묵은 영감이 되어갔다. 궁합도 맞아떨어졌다. 어은댁이 수태를 못하는 몸이라 자식은 두지 못했지만
둘은 큰 다툼 한번 없이 잘 늙어왔다. 이웃이 없어 이러쿵 저러쿵 부딪힐 일도 없었다. 하루에 두 번 고기만 건져 내다 팔며 둘은 먹고 살았다. 부족하면 뻘밭에서 바지락 개지렁이를 캐고 황발이 농개도 잡았다. 영감은 수발 잘 들어주는 여자가 있어 좋았고 어은댁은 한 사내의 아내로 남은 생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다. 성심내 혼자 홀몸으로 늙는 것을 보며 옛날부터 가졌던 질투도 다 사라져버렸다. 어쨌든 서방각시 같이 사는 것이 행복 아니겠는가. 그렇게 살다 보니 술에 절어 몸에 잃었던 도끼도 다 빠져나가 감쪽같은 시골 여인네가 되었다. 부족하고 늦된 만큼 서로 정성을 들여 참으로 도란도란한 나를 채워왔다. 어은댁은 근자에 들어 이만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사실 더 바랄 게 없었다. 논단이 출신으로 그것도 인물도 변변찮은 데다 수태도 못하는 몸으로 시골 구석 거미줄 키우는 대포집 주모로나 늙으면 건진 인생이려니 싶었는데 이렇듯 집에서 쫓겨난 사내남아 서방부치로 정을 쌓았고 말년에 들수록 덧정이 붙어 아끼는 마음만 남았으니 이 정도면 여인 일생으로 가히 구차스럽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마지막 남은 바람은 하나. 술 치고 노래하는 일 버리고 나서 개껏하며 뻘탄과 살 에어드는 바람 속에 살면서 산에 위했으니 하느님이 그것을 공으로 쳐준다면 그저 서방과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이었다. 제가 먼저 죽자니 참으로 의리 없어 못할 일이고 나중 죽자니 끔찍한 일이다. 저 밀물을 따라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치망에 든 고기들처럼 같이 움직이고 같이 서고 같이 죽는 게 원이었다. 그러고 보니 성님처럼 이 세상에서 측은한 존재도 없었다. 바람이 찼다. 성긴 소나무 사이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차가운 바람이다. 흔한 털가루만한 구름도 배지 않아 하늘 아래를 더 춥게 만들고 있다. 한참 들물이라서 멀리서부터 밀려오는 바닷물이 좁은 수로를 통해 저수지로 들어가느라 북새통이었다. 이렇듯 저수지에 갇힌 물은 간쟁이 노인이 있는 염전으로 들어가 햇볕에 말라가며 층층 내려오다가 소금으로 변할 것이다. 염전 너머로 벌말로 가는 긴 방죽이 늘어서 있고 너머로는 안 봐도 또 뻘밭이고 또 그 너머로는 다시 바다고 섬이었다. 얼레? 인제 오너먼? 어중간하게 섰는 간쟁이 노인이 주름만 남은 눈을 멀리로 보냈다. 논두렁길에서 회색 잠바를 두툼하게 걸치고 흰머리 위로 흰 차양 모자를 깊숙이 누른 영감이 검정 비닐봉지 하나 들고 들어섰다. 인제 오유? 영감은 새식이나 마당에 늘어선 풍경에 놀라워하다가 사람 좋은 얼굴로 호들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치운데 왜 나와서들? 어디 댕기 오셨슈? 스산, 아들네. 뭐 언제 오셨슈? 낮에 왔슈. 자네 안양관 팬찮으시다고 찾아오셨디야. 지사 지냈으면 얼른 넘어올 것이지 뭐하느라고 인제 와요? 말도 좀 서툴고 귀가 먹은 관계로 둘은 그 대접으로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은댁을 바라보았다. 아프다고? 아무것도 아니요. 어디가 아픈겨? 괜찮유. 얼른 들어가서 마누라 아픈데 좀 만져주고 더듬어주고 해봐 좀. 간쟁이 노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어은댁 몸을 만지려 들었다. 이 양반이 왜 이런디야? 그것을 보고 성심내가 헤헤 웃었다. 성님, 새암남은 새서방 하나 드리우. 새서방? 것도 좋지. 좋고 말고. 하여튼 좋든 말든 나는 갈려.
왜 가시려고? 내가 지사 떡을 가져왔는디. 그려 성님, 치운데 떡 짜시고 놀다가요. 그려, 이번 참여는 지가 한 잔 살 테니께요. 놀다 천천히 가요. 어이, 오늘 이 집 고기 내가 살 거니께 그리 알아. 간쟁이 노인이 호기를 부렸다. 영감은 떡 소리만 해놓고 말이 나오는 순서대로 고개만 돌렸다. 성심내는 가야 하는디, 가봐야 쓰는디 하다가 언택 소나기에 잡혀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왔다. 그새 볼이 꽁꽁 얼었다. 다들 바르르 떨면서 부랴부랴 방해를 들어서는데 간쟁이 노인만 허허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참으로 엉뚱하게도 잠 한숨 달게 잤다. 잠들기 전 정신이 얼망얼망했던 탓에 한 시간 정도 잔 것 같기도 하고 비몽사몽 잠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상태가 꽤 있었으니 근 20분쯤 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한순간이나마 깊이 들었다가 깬 것이다. 벽을 따라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있는 성냥과 화장지 꽉들이 안개 속인 듯 얼른 잡히지 않고 한동안 흔들거리다가 점차 모양이 만들어진다. 물건들이 제 모습을 잡자 괜찮은겨? 소리도 들려온다. 그랬었지. 아랫목에 성심내와 간쟁이 노인이 있었지. 휴, 긴 숨이 빠져나온다. 이런 잠을 자고 나면 정신이 쉽게 수습되지 않는다. 어디 깊은 골방이나 끝없는 동굴 속에 갇혔다가 갑자기 빠져나온 것 같기도 하고 무당 구판에서 홀령한테 한동안 몸을 빌려주고 난 뒤 같기도 하다. 어제 다치고 나서부터 성림하고 간쟁이 노인이 왔던 점심때까지 깊은 잠 못 이루고 왼쪽 방바닥과 오른쪽 방바닥을 탁구 치듯 해왔으니 고온한 게 쌓인 끝이라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들어버렸다. 시계를 본다. 4시 30분. 한 10년 되었나? 작은 아들 응시가 방 안에서 폐악질을 하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뭘 집어던졌는데 그중 뭐 하나가 시계를 맞췄다. 파편 하나 없이 금만 쭉 나간 것을 버리기 아까워 이제껏 테이프 한쪽에 의지해 쓰고 있는 것이다.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한바탕 야료를 부리는 버릇은 여태껏 고치지 못한 병이다. 제 친어매가 설마 부추기기까지는 안 했을 성싶지만 지랄을 하려면 그 집에 가서 하라는 식으로 내몰아 씀직하고 아베야 순한 데다 귀 닫고 사는 위인이라 걸릴 것 없거니와 어은택 자신도 도무지 말이 서지 않는 위치라 더욱 그랬다. 놈은 올 때마다 보름이나 한 달 고기 판 돈을 착실히 수금해 가곤 했다. 그러려니 하며 살아온 게 살림 내력이니 크게 마음둘 것도 아니다. 아니, 요즘은 아예 맡아둔 돈 돌려주듯 착착 일정액을 주어버린다. 큰아들은 그럭저럭 살림 차리고 사람 모양이 되어가지만 어째 작은 것은 그렇게 변함없이 꿋꿋한지 모를 일이다. 밥만 주면 탈 한번 안고 시간을 똑똑하게 보내는 것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영 눈맛에 맞지 못하다 싶어 다시 보니 시계 붕알이 금 있는 곳 가운데 반드시 서 있다. 성심내는 화투패를 떼고 있다. 다 먹고 밀어둔 고구마 접시와 소주병이 요강, 재떨이, 걸레, 박하사탕 봉지 옆에 새로이 줄을 서 있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번졌네. 땀을 다 흘리고 자더먼 정신이 하나도 없슈. 아파서 그런겨. 성님한테 미안휴. 놀러 왔는디 나만 잠을 자서. 벨 소리를 다 하노먼 어째 좀 괜찮여? 괜찮유. 헌디 다 어디 가셨디야? 동생넨 양반은 고기 거들어 나가셨고 염전 양반은 하던 일 단돌이 해놓고 돈도 가지고 온다고 좀 전에 가셨구먼. 보자, 산보도 떨어지고 딱 맞네. 날 안 깨우고 혼자 금으로 가셨대요? 금방 갔다 온다고 자게 냅두라고 허더먼. 아이구야,
소용도 없는 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떨어지는겨? 지금 몇 시나 된겨? 문을 연다. 슬레이트에서 담 쪽으로 얹어놓은 플라스틱 차양에 햇빛은 없고 위태로운 가로등 60촉 전기불만 흔들리고 있다. 차양에 떨어진 솔가리가 바람에 바르르 떨다가 한쪽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걸 보니 훅 한기가 든다. 바다 쪽에서 밀려오는 겨울바람이 만을 지나 방죽을 타고 넘어 반대쪽으로 가는 중이다. 논과 밭둑의 풀은 말할 것도 없고 저수지 가장자리에 가을 내내 자태를 내보이던 억새도 살이 다 빠져 제 가느다란 뼈 하나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을 것이다. 눈을 거두고 한동안 멍하니 성심내 폐 떼는 것을 바라보던 어은댁은 몸을 일으키려다가 아이고 소리를 내놓으며 자리에 되질러 앉아버렸다. 별도 뜨지 않은 깊은 밤길을 걷다가 허방다리를 짚어 영혼은 허공에 둔 채 몸만 슝 저 깊은 곳으로 떨어질 때처럼 갑자기 제 몸을 지탱하던 다리가 어디로 도망을 쳐버린 듯하다. 된 숨을 내쉬다가 몸배를 발목에서부터 조심스레 끄집어 올린다. 왼쪽 복사뼈에서부터 무릎을 지나 허벅지까지 그대로 살이 터져 있고 아직도 핏물이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다. 피가 또 나오는먼? 생각보다 지피 빈 모양이유. 얼른 약 좀 더 발라봐요. 피딱지가 앉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위로 퉁퉁 부은 부기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둔덕을 따라 다시 안티프라민을 문지르고 상처에는 언제 누가 사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무슨 연고를 바른다. 시계 밥주기야 원래 영감일이기는 하다.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둥시렁 둥시렁 들리더니 그의 할머니 계슈 부르는 소리가 난다. 안 봐도 뻔하다. 사택 인물들이다. 저기 오자도 떨어졌네. 성님도 오고 혔으니 국수나 삶을까? 국수도 좋지. 말을 주고받고 하다가 어은댁은 바쁠 것 없는 동작으로 몸배를 올리고 엉덩이로 몸을 밀어 문 쪽으로 간다. 새로 안티프라민 바른 곳이 시원하다. 어디 가셨나? 기슈? 읍슈? 서울, 경기도에서 내려온 인근 현대석유나 정유, 삼성종합화학 직원들이 이렇게 들르면 꼭 이쪽 사투리 흉내를 낸다. 왜 그리우? 어, 기셨네. 주무셨슈? 사람들이 열어놓은 대문 쪽으로 공담 불빛이 반짝거리고 그 밖에는 깜깜한 어둠이다. 영감은 지금 고기를 걷어서 돌아오고 있는가? 벽시계는 죽었고 손목시계를 찾아보지 않아 시간 가늠이 어렵다. 지금 몇 시나 되었나? 7시 20분이요. 잘 돌아가지도 않는 혓바닥으로 어려운 말 흉내내지 말고 찾아온 용건이나 말씀하셔들. 호호, 종자가 다른 웃음소리도 들린다. 고만고만한 계집애 둘에 몇 번 찾아온 적이 있는 남자 셋이다. 볼 것도 없이 마당에는 덩치 큰 차도 한 대 서 있을 것이다. 영감님은 어디 가셨대요? 그물에 갔지. 오늘은 늦게 가셨네요. 그때는 한낮에 들어오시던디. 물때가 달라서 그려. 아하, 그럼 고기 없어요? 지발, 그 덜된 주둥아리로 사투리 흉내 좀 내지 말어. 아무나 유자 붙이면 충청도 되는 줄 아는감? 헤헤, 하여간 고기 없어요? 겨울이라 고기가 통 들어야지. 농어새끼 몇 마리하고 숭어 하나 있구먼. 좀 봅시다. 어은댁은 끙, 굽어져 있는 몸을 땅에 내리며 펴본다. 짜르르르 통증이 발끝부터 엉치뼈까지 타고 오른다. 어제 끄집어 온 고기를 저울에 단다. 1kg가 조금 넘넘은? 얼마예요?
15,000원 줘야겠는디. 할머니, 회 떠줘요. 뒤에 쳐져 있는 화장빨 하나가 붉은 물들인 머리카락과 덜 배웠음직한 모양대로 툭 붉어진다. 앉아서 3천리, 서면 9천리. 이런 애들은 안 봐도 안다. 공단 덕에 대산읍이 웬만한 도시 뺨치게 커져서 덩달아 술집들이 생겨났는데 그 속에서 나온 것들이다. 어은댁은 만사 귀찮아진다. 회는 못 떠줘. 횟집에서 왜 회를 안 떠줘요? 좀 봐. 여기가 횟집인가? 왜 이런 데로 와? 그냥 횟집으로 가자니까. 할머니, 떠준다면 살게요. 회는 못 뜬다니까. 어은댁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살짝 올라갔는데 화장빨이 발빠르게 그것을 낚아챈다. 왜 신경질이에요, 할머니? 내가 원지 신경질 부렸다고 그랴? 금방 신경질 부렸잖아요.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되지. 왜 이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하고 있는데 반쯤 찌그러진 방문이 끝까지 열리며 성심내가 끼어들었다. 사기 싫으면 가면 될 거 아니여? 예? 오늘 이 집 고기 아도 한다는 이 있으니까 안 사도 괜찮어. 사기 싫으면 안 사면 그만 아니여? 자연산 고기 이만큼 싸게 살 띠가 어디 또 있까니 그러는겨? 이상한 할머니들도 다 있네. 오빠, 우리 벌말 횟집으로 가. 성심내는 그건 몇 개 팔아보겠다고 젊은 것들한테 낮은 소리 내야 하는 동생네 거들고자 끼어든 것인데 톡톡 되바라진 말본새 때문에 한 소리 아끼지 못하겠다는 눈치이다. 이 지집애들이 말하는 것 좀 봐. 욕도 하시네? 그래, 욕했다. 보아, 하니 너희들도 해 저물어야 화장하는 것들이지? 이 쌍년의 지집애들아. 할머니는 누군데 욕을 해요? 들고 있던 화투패를 던지고 성심내는 몸을 일으켰다. 네 선배다, 인년들아. 이 의리 없는 것들아. 까탈을 잡아도 있는 구석 가서 잡아야지. 나만한 사람들 고기 잡아 사는 데 와서 탈을 잡아? 우리는 안 그랬다. 이것들이 까마득해도 한참이나 까마득한 후배년들이 어디서? 그리고 화장빨이 기가 막혀 대꾸할 틈을 못 찾는 사이에 내쳐 뒷동을 달았다. 그리고 거기 산 애들 보아, 하니 처자식 없는 얼굴들은 아니지만 다들 이해는 허니깬두로 살려면 얼른 사서 가요. 산 애들 바람기 덕분에 묵고 사는 지집들도 있으니까 들키지나 말고. 개집질 너무 좋아하면 분질러지는겨. 알어? 늙어서 후회한다고. 알었음. 빨리들 사서 가. 살껴? 말껴? 안 사면 말고. 아 참, 싸줘요. 살게요. 뭐라고 더 지분거려될 것 같은 이들을 15,000원 받고 몰아내고는 다시 방에 든다. 동생, 내가 생각도 없이 나서서 미안혀. 젊은 것이 하도 싸가지 없이 공신랑 되니깐 그런겨. 아니요, 성님. 시원하게 잘하셨슈. 둘이 요즘 후배들을 두고 수렁거리는데 간쟁이 노인이 들어선다. 차 하나 나가든디 고기 팔은규? 내가 산다고 혔잖유. 아, 오늘은 재피는 고기 사면 될 거 아니유. 벌써 몇인겨? 마누라 뉘어두고 친구와 처형 앉혀두고 혼자 뻘발해간 영감이 도통 돌아오지 않는다. 어은댁은 슬슬 낌새가 좋지 않다. 오늘은 8물. 어제 6시 반경에 간조였으니 오늘은 30분 뒤인 7시. 그렇다면 거의 돌아올 시간이다. 영감 혼자 간 적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따지고 보면 어은댁 혼자 간 적이 훨씬 많았다. 뻘밭을 걸어 나올 때도 영감은 근력이 달려 맨몸으로 걷고 그니가 짐을 도맡아 매지 않았나. 여자 혼자는 살아도
남자 혼자는 못 살 때가 그 나이 때라고 묵은 말들이 어찌 그리도 하나도 그리지 않은지. 남자들 근력이라는 게 도시 믿을 게 못 되었다. 세상 천지 그렇게 세고 거칠고 다부진 게 또 없을 듯이 설치다가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얌전하고 조용하고 수구태지더란 말인가. 꼭 경운기 시동 걸듣기 지름 있을 뛰기는 있는 심 없는 심 다 써대더니 앵꼬나니께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게 산의 것들이여. 성심내가 노상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은댁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남정이 한창 힘쓸 때는 밥을 같이 먹더라도 더 먹기 미안할 정도였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근력이라는 게 여인네들에게서 돋보이기 시작했다. 별스럽게도 남정들의 근력이란 잠자리와 맞물려 떨어지는 데가 있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낮에도 움직일 거리를 찾는데 아랫도리가 그것을 놓고부터는 손도 이를 놔버리는 거였다. 허나 여자는 달랐다. 묵으면 묵을수록 힘을 쓰는 게 오히려 여자였다. 몸에서 물이 빠져나간 것처럼 불안하다. 그래도 곧 오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손목시계를 찾아들어 벽시계 시간을 맞추고 밥도 준다. 텔레비전도 켠다. 애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뛰어논다. 아무래도 나가봐야 될 것 같지요. 같이 가보요. 밑이 자꾸 가벼워져서 어은댁과 간쟁이 노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게 8시 종소리 날 때였다. 플래시를 찾아들고 영감 걸어갔던 발자국을 따라 뻘밭을 걷는다. 이미 들물이 시작되어 바닷물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물만 밀려오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충분할 텐데 벌써 두 배나 지난 것이다. 사나운 폭풍이 마음속에서 일어 근위를 바다 쪽으로 급히 몰아간다. 공단 불빛이 가까워지고 제 집 앞 60척 정구가 가물가물해지는 곳에서 저게 뭐여? 간쟁이 노인이 먼저 발견한다. 어은댁이 달려든다. 여보, 영감! 영감은 도랑길에서 서너 발쯤 지나 있는데 엉덩이 위만 뻘 바깥에 나와 있는 모습이다. 두 다리가 뻘 속에 깊이 묻혀 빼지도 못하고 힘을 쓸수록 빨려 들어가는 판이었다. 고기 든 다래끼만 한 손에 꼭 쥐고 있다. 물은 벌써 저만치에서 이만치로 와 있다. 이게 웬일이유? 발을 펴서. 발을 벼유? 시상해. 추워 죽겠어. 마누라 발 벤 곳에서 똑같이 벤 모양이고 그러다 뻘죽탕을 밟은 모양이다. 공단 불빛을 보았나? 둘이 양팔을 붙잡고 뽑는다. 잘 뽑아지지 않는다. 달려든 물이 발목을 덮는다. 간쟁이 노인이 끙 잡아 끌고 덩달아 빨려 들어가지 말라고 어은댁이 노인 허리를 으쌰 당긴 덕에 간신히 뽑아져 올라온다. 쓰러지는 영감을 둘이 껴안아 바닥 단단한 도랑길로 옮긴다. 플래시로 비춰보니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쿨쿨 흘러나오고 있다. 환장할 노릇이다. 영감은 온통 뻘칠이 되어 있는 몸을 덜덜 떤다. 노상 댕기던 질에서 왜들 이리야? 추워 죽겠어. 물은 종아리를 지나 무릎까지 타고 오른다. 이런 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영감은 기진맥진해서 떨고만 있다. 어은댁은 정신없는 경황 속에서 다리에 힘을 준다. 서둘러야 한다. 서두르는 정도가 아니라 숫째 달려야 한다. 이제부터는 바닷물과의 달리기 시합만 남았다. 물이 차 들어와서 도랑길 분별이 어렵다. 몸에 익은 감각으로 발을 서두른다. 얼른 갑시다, 여보 영감. 조금만 참어이. 금방 가니깬. 영감이 서너 걸음 억지로 놓다가 무너져 내린다.
추워. 추워. 허응. 앓는 소리 그만 하고 심 좀 써봐요. 나 죽어. 나 죽어. 안 되겄슈. 좀 업유. 간쟁이 노인이 영감을 얻고 어은댁은 잠바를 벗어 덮어준다. 반쯤 왔을 때 물이 허벅지까지 따라붙었다. 업은 사람이 넘어진다. 아무래도 길이 익지 않은 탓이다. 어핀이는 말할 것도 없고 서방 팔을 붙잡고 따르던 어은대까지 따라 넘어진다. 손에서 플래시가 빠져나가 흙탕물 속에서 불빛이 춤을 춘다. 다래끼만은 꽉 쥔다. 속에서 고기가 밀려오는 물을 반기며 퍼덕거린다. 얼른 일어서유. 아, 힘들 좀 써봐유. 억지로 업혀주는데 이번에는 밀려드는 물 기운에 앞으로 다시 넘어진다. 이럴 때는 아예 물에 몸을 맡기는 게 더 낫다. 60척 정구를 향해 간쟁이 노인은 얼굴에 물을 반쯤 파묻혀가며 푸푸 기어가고 어은댁은 법법법 헤엄을 친다. 추워. 추워. 영감은 계속 그 소리다. 어은댁 호주머니에서 만원짜리 하나와 5,000원짜리 하나가 물에 뜬다. 떠서 사람보다 더 빨리 흘러가 버린다. 저만치 뚝방이 보이고 거기에서 성심내가 물에 몸을 담그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오지 마유 성님 죽어유 얼른 올라가유 소리를 듣고 낑낑 다시 올라간다. 초주검이 되어서 간신히 뚝방에 도착했을 때에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어찌 된겨? 이게 뭔 일인겨? 성심내는 옷에 뻘치를 해놓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손을 내밀어준다. 성님 심으로는 돼지도 아니유. 얼른 들어가서 물이나 좀 올려놔유. 응? 그려, 그려. 알았어. 영감 다 왔슈. 정신 차리유. 먼저 올라가서 끌어보유. 어은댁이 먼저 올라와 축 늘어져 있는 영감을 끌어올리고 간쟁이 노인은 물에 통째로 잠겨가면서 밀어올린다. 밀콩 끌콩 하다가 물이 차오르는 덕을 보고 간신히 뚝방이 오른다. 어은댁은 다래끼 속이 텅 비어있는 것도 몰랐다. 셋은 쓰러질 듯이 성심내가 활짝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간다. 닫힌 대문을 향해 밀물을 타고 오른 바람이 구멍을 내듯 와락 달려들다가 퉁겨 나온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시절은 언제였나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텐데요. 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언제쯤 어디라고 딱 한 곳만 집어내긴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억지로 집어내보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조작한 것 같다고요? 일부러 할 말 없으니까 지금이 제일 아름답다고 엉터리 대답한 것 같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는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네, 거봐 거봐. 구독자들에게 알랑박이 끼려고 그러는 거잖아. 정말로 그러냐고요? No, 절대 아닙니다. 전 지금 이 시절이 제일로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두 개를 더 꼽는다면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1, 2학년 때가 저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릇파릇하고 푸르렀던 청춘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졌던 시절. 그땐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자신감만큼은 남부럽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진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해 보라고요. 참, 근데 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언제였던가요? 그것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어은댁과 성심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어은댁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네, 저처럼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젊었을 적 제법 큰 술집에서 일을 했지만 외모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서 그럭저럭 비비며 살았었는데, 그래서 잘나가던 성심내를 부러워했었는데, 지금은 한 20년을 같이 산 남편도 있고 또 먹고 살만한 일도 있으니 지금 때만큼 마음 편한 시절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심내는 어은댁과 사정이 좀 반대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출중한 외모 탓에 술집에서 일할 때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군수급의 상당히 잘나가는 남자들과만 어울려 다녔었죠. 그래서 성심내는 그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계속 그때처럼 화려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영원할 것 같았던 성심내의 그 화려함은 봄날 벚꽃 떨어지듯 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지금은 외롭게 시들은 한 송이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어 마음은 한없이 외로워서 간쟁이 노인의 추궁거림엔 아주 조금은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건 아직은 새파랗게 살아있는 자존심 때문이겠죠. 성심내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당연히 그때가 아닐까요? 20대, 30대 시절 재력 있고 권력 있는 문 남자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던 청춘의 그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슬프지 않을까요? 얼핏 보면 비슷한 인생의 궤도를 걸어온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시절은 이렇게 서로 다르네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조금 더 공감이 가시나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어은댁 쪽이 좀 더 공감이 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요? 아, 과거야 지나간 거고 이왕지사 지나버린 거 잊어불고 지금이 따뜻한 게 좋은 거 아니어요? 여러분들은 제 말이 어때요? 어떤가요? 성심내의 과거가 너무나 화려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오히려 더 어둡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이 소설을 읽고 보니까 저도 지금의 삶을 더 멋지게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맞죠? 공감되시죠? 아, 이제 제가 거의 충청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재롱을 피워봤습니다. 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한창훈 작가의 단편소설 아름다운 시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